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정반대로 일이 착착 진행됩니다. 이 정도면 언행 불일치가 아니라 언행 파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수십 번 강조하니 대한민국에서 자유가 심각하게 탄압받고 있습니다. 해외 순방을 가면서 대통령 전용기에 MBC 기자 탑승을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도 모자랐는지 많은 최고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전용기 내에서 대통령과 친하다는 이유로 특정 기자 두 명만 따로 불러 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는 듣도 보도 못한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심지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TBS 예산 지원 폐지 조례를 가결하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지막지한 예산 삭감에 이어서 말입니다. 대통령이 숱하게 말하는 자유가 이제 보니 언론 탄압의 자유였습니다. 틈만 나면 외치던 공정과 원칙은 또 어떻습니까? 돌아온 것은 무차별 조작 수사와 정치 탄압이었습니다. 대선 이후 진행된 야당 대표 사건 관련 압수수색은 무려 234건이나 달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본인과 부인 김건희 여사, 장모 최은순 씨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20일 동안 85차례의 피의사실이 공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박영수 전 특검과 50억 클럽 수사는 통째로 사라지고 박영수 사단 검사들이 야당 탄압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장의 허위 사실을 버젓이 기재한 사실도 들통났습니다. 생선을 입에 물고 있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도둑수사를 맡기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원칙입니까? 아니면 역대급 조작수사와 무차별 피의사실 공표, 독재정권을 능가하는 정치 탄압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원칙입니까? 이처럼 말과 행동이 불일치를 넘어 정반대로 치닫고 있으니 앞으로 대통령의 말은 무조건 거꾸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 권력은 무겁게 다뤄져야 합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때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고 침착하며 적절한 통제 속에 집행되고 책임 또한 그에 비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재, 군사, 권위주의 정권을 겪으면서 국가 권력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들께서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에서는 한국전쟁 전후 엄청난 민간인이 학살되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에서는 긴급조치로 인한 민주화, 제야 인사들이 탄압되었고 인민혁명당 사건에서는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한 채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에서는 계엄령을 발동하며 5.18 광주 학살이 진행되었고 삼청교육대 설립으로 잡혀간 시민들은 인권이 처참하게 유린되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들어선 이명박 정권은 공권력 과잉으로 용산 참사를 일으켰고 박근혜 정권은 수사 기소권 남용으로 유우성 씨가 간첩 조작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의 배상과 보상은커녕 사과조차 아주 일부에만 그칠 뿐 대다수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더구나 책임을 묻는 것조차도 공소시효를 근거로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부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왜 국가의 권력 권한은 행사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을 방기하고 방목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명백한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10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공소시효를 없애 국가권력에 폭력적으로 사용되거나 행사되었을 때 응당의 책임을 지우도록 만들자는 것입니다.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정기국회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위선양인지 국제망신인지 답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해외 순방 중 김건희 여사의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는 국민의힘 모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위 선양을 위해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고 계신 게 얼마나 자랑스럽냐고 합니다. 자랑스럽습니까? 국위 선양이라면 마땅히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어야 할 텐데 왜 우리 국민은 부끄러운 마음이 앞서겠습니까? 케빈 그레이 영국 서섹스 대학 교수의 말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케빈 그레이 교수는 김건희 여사의 사진을 콕 집어 패션 액세서리로 쓰인 가난한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립니다. 이쯤 되면 국이 선양인지 국제망신인지 누가 봐도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억지를 쓴다고 해서 돌멩이가 금덩이가 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끄러워하는 국민들을 생각해서 자중하기를 바랍니다.